자, 내일 장의 투자 전략, 다음 주 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사실 다음 주인가요? 우리는 또 이제 설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한 해가 끝났다는 생각이 좀안 드는 그런 좀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는 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, 팀장님?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.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좀 있어요. 아직까지도 걔네들이 발표를 안 하네요. 언제 발표하는지. 일단은 좀 지켜보면, 일단 먼저 경제 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이거 보는 것처럼, 월요일 날은 뭐 별로가 없고, 화요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장이 좀 발표가 돼요.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, 지난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5.3% 증가를 했고, 특히 반도체가 11.5% 증가를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도 양호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있겠죠. 반도체 그렇게 좋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? 이거 좀 지켜봐야죠. 그리고 이제 뭐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설날이 언제 끼어 있느냐, 이거에 따라서 1월달 수출이라든지 2월달 수출을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2월 뭐 1일날 발표되는 수출입 통계는 일평균 수출을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 쪽에 GEW 서베이 경기 동향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, 이거는 전월 대비 좀 좋아지고 있죠.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타결을 받기 때문에 심리지표들은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.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 PMI라든지 독일이라는 이런 쪽의 제조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다 있고요. 심리지표 좀 많이 주목하시네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, 경제 지표만 보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월요일날은 미국장의 휴장입니다.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킹. 킹 데이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. 이게 차익 매물을 내놓고 그냥 나갈지, 아니면 그대로 그냥 별로 변화가 없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주목할 게 다보스 포럼이 20일부터 24일까지 있어요. 이때 트럼프 대통령 가는 트럼프가 거죠? 21일 날, 22일 날그 다보스 포럼에 미국 뭐 문어씨나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날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, 2차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언급들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월요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IMF 경제 전망 수정치가 나올 겁니다. 아마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만 종합을 해보면 뭐 올해 연간 전망 자체로 좀 하향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다른 건 별로 없고, 주목할 게 경제 뭐 실적이겠죠. 실적 발표 보면 화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어요. 최근 들어서 아시아 쪽에 가입자가 뭐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,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판기업들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고, 그 다음에 수요일 날 ASML,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얘네들 실적 발표 끝나고 이 결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이던스를 괜찮다고 하죠. 높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이에요. 지난번에도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이던스를 좀 올리긴 했어도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별로. 어제 사실은 TSMC가 예상보다도 큰 폭의 그 개선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. 아침도 오늘 아침도 그러다 얘기했죠.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다 튀었어요.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뜨끔미지근한 그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버리면 뭐 차익 매물 촉발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좀 있는 그러니까 거죠. 전망을 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를 더 올렸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예상보다 큰 폭에.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 날장 마감 후에 인텔 실적 발표 있는데,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쉬네요. 그러니까 뭐 별로 영향 없고요. 결국은 다음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,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,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하고는 영향이 없지만, 뭐 전반적으로 라가르드 총재는 온갖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할것 같고, 뭐 나쁘지 않은 거죠. 그다음에 실적 발표들도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우려를 줄 정도로 나쁜 발표들을 할 만한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면 이런 호재성 자료만
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그거예요.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.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상승이 좀 제한되는 네,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올라가다 말더라고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튀어요. 이게 미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도 그렇고요. 중소형 종목들의 그 상승폭이 좀 더 커요. 대형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설날은 그 중국의 춘절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때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도 그렇죠. 그쪽을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뉴스 보도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테마는 테마인데 실적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실적보다도 네. 우리나라 네. 내수하고 관련돼 있어요. 내수.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사드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게 딱 막히고 나서 우리나라 내수가 완전히 꺾였거든요. 네, 네. 네,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쪽에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관광객 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들어서는 소위 말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. 그 흐름이 이제 춘절을 통해서 더 확대가 되는지 이거 좀 보자라는 말씀도 해 주셨네요. 종목 장세 그리고 이슈를 봤을 때는 이제 설날, 춘절을 통한 이 소비주들의 움직임 이렇게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소식 님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살펴봐야겠네요. 자, 알겠습니다. 마감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오늘 마감 결과는요. 2250.5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장중한 때 2260선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차익 매물이 있었어요. 예, 그러면서 2.5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 역시 상승은 좀 있었지만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코스피 움직임이 어제와 오늘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.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종목수를 상승 종목수를 본다면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. 1.89포인트 오른 688.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소폭이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요. 기관 쪽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었는데 코스닥 쪽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. 금융투자의 매물이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부분도 수급자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물량 좀 거진 다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지금까지 함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.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